엄마가 배고파. 그래, 오늘 녹차 땄으니까 그러면 녹차 백숙 해 먹을까? 완전 좋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녹차 백숙을 준비하는데 깨끗이 씻은 닭속에 각종 약재를 넣고 그대로 끓여준다. 흔히 백숙은 칼로리가 높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녹차 잎을 넣어 끓이면 칼로리 걱정을 덜 수 있다. 녹차가 노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기름기까지 잡아줘서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녹차잎 속 비타민 E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도 차보다 요리에 이용해 먹었을 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차백숙 완성! 녹차잎을 넣어 기름기를 쏙 빼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가는 높인 그야말로 여름 보양식이다. 굶는 다이어트는 가라! 먹으면 사는 건강한 다이어트!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죠. 그리고 기름기만 잡으면 물고기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준열 씨만의 건강 비법 두 번째. 바로 건강 음료인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식후에 한 잔은 필수라는 가족들. 저만의 비법인데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녹차하고 알로에를 섞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녹차는 물론 알로에까지? 알로에는 소화 기능을 돕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 생 알로에에 꿀과 가루 녹차를 섞어 음료로 마시면 흡수가 빨라 더 효과적이라는데 식후 한 잔으로 건강은 물론 몸매 유지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김준열 씨와 가족들. 지금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녹차도 먹고 해서 몸매 관리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마시는 습관을 바꿔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이야. 정말 녹차와 알로에를 마시는 습관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